관리처분계획도 사업시행인가와 동일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총회 의결은 공법상 합동행위로 봐요.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인가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걸로 보죠. 자, 결의를 다투는 방법은 인가 전에는 공법상 합동행위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죠. 인가 후에는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기본행위에서 배울 내용인데 워낙 중요하니까 자세히 해야 됩니다.